알다시피 나는 태조폐하의 세 번째 황후셨고 2대 정종폐하와 3대 광종폐하를 낳으신 신명승성 황태후의 딸인 흥방공주님의 딸이요. 내 외숙부님이 바로 정종폐하와 광종폐하란 말이요. 헌데 그런 분의 자손으로서 숭덕궁주를 보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 대체 무슨 문명으로 여길 찾아왔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허나 황후가 지금 충격을 받아 몸이 좋지 못하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황후는 무슨 황후! 나라를 망치고 스스로 제 목숨을 꺼낸 못난 사내의 내자일 뿐이지. 내 할머니와 그대 할머니의 인연을 생각하여 내치지는 않겠지만 근신하며 지내야 할 것이요. 아시겠소? 고맙습니다. 김공사. 예. 여기 공주에게 하인들이 쓴 방 한 칸을 내어주거라. 예? 뭘 꾸물거리느냐? 아, 예. 가시죠. 자네는 왜 그러고 서 있느냐? 예. 저, 실은 궁주님께 드릴 서찰이 있습니다. 누가 보낸 건가? 예. 성종폐하의 황후셨던 연운궁주께서 보내신 서찰이옵니다. 이방이 옵니다. 머물 곳이 변변치 못해 송구합니다, 태후마마. 아니세. 그리고 태후마마라고 부르지 말게. 그냥 그대 주인처럼 공주라고만 불러주게. 아니 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겐 여전히 태후마마이시옵니다. 전 오래전부터 태후마마의 정책을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군사력을 튼튼히 한 것은 물론이고 사전 수조회를 개혁하려 하신 것도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예. 부디 기운을 차리십시오, 태후마마. 그럼. 방호! 오, 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궁에서 지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마마. 그렇구나. 왕후, 내게는 한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어머니, 나는 돌아가신 성종폐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으나 태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내가 태자만 낳았더라면 지난 세월 그토록 고통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고 천추태후가 섭정한 그 자리에도 내가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미가 밟은 전초를 밟지 않으려면 반드시 태자를 생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황후마마, 마마께서 묻지 않습니까?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황제폐하 납시옵니다. 폐하, 납시였사옵니까? 아직 연원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 황후에게 당부할 말이 있어서. 폐하, 대례를 치렀사온데 마마께서도 이제 황궁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황후마마 혼자 많이 적적하실 듯한데. 그런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소이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어지라도 올릴런지요? 짐은 사찰에서 자라 술을 즐겨하질 않소. 예. 광호. 예, 폐하. 짐은 본시 정치와는 무관하게 살아 황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였소. 허나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건대 지금 재신들은 황후의 어머님인 연원궁주와 몹시 가까운 사이인 것 같소. 그렇지 않다면 예부씨랑 강감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혼사를 그리 서두를 까닭이 없지 않겠소.